오늘의 해외 주요 뉴스를 한현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굿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시간에 가장 큰 고통을 당한 여성의 간증이 마음을 울립니다. 케냐의 테리 고반가 목사는 행복한 결혼식을 마치고 신랑의 옷을 전달하고 돌아오던 길에 세 명의 남성에게 납치돼 성폭행을 당하고 맙니다. 달리던 차에서 내던져진 테리 목사의 상태가 얼마나 처참했으면 그녀를 발견한 사람들이 바로 영안실로 옮길 정도였다고 합니다. 의사는 테리 목사의 자궁에도 깊은 상처가 나 아기를 가질 수 없다고 말했지만 시간이 지나 기적적으로 임신을 했고 이제 두 딸의 엄마로 우뚝 섰습니다. 테리 목사는 BBC 방송 인터뷰를 통해 가해자들을 용서한다면서 신앙이 나를 용서의 길로 인도했고 이는 악을 선으로 갚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4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성공한 것으로 발표된 가운데 한반도 주변국들이 이번 발사에 대한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중국은 이번 발사로 대화를 통해 북핵 문제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려던 한국의 입장이 난처해졌고 미국은 중국을 크게 압박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일본은 좀처럼 대화에 나서지 않으려는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끄집어내려는 강수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오코노기 마사오 교수는 북한이 ICBM 발사에 성공한 것이라면 레드라인을 넘어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아일랜드 출신 유명 배우 리암 니슨이 교회가 동성결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니슨은 아일랜드 지역 매체를 통해 게이, 레즈비언, 트랜스젠더를 형제와 자매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결혼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결혼으로 가족을 이룬 사회 모든 구성원들을 존중하는 행동을 당장 취해야 한다며 우리의 기독교적 가치를 유지하더라도 사랑은 사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아일랜드 교회는 동성결혼이 성서의 가르침에 반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영국 스코틀랜드 교회에서는 지난 5월 총회를 시작점으로 교회 내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총회에선 동성애자들을 차별한 일에 대해 공식 사과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코틀랜드 교회의 선택을 바라보는 영국의 타 교단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영국 아일랜드 장로교회는 장로교 교인들은 스코틀랜드 교회의 선택에 깊은 슬픔을 느끼고 있다면서 전통적인 성서의 결혼관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장로교 교회는 성서의 가르침에 기대어 사역자들에게 동성결혼 커플의 주례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희귀병에 걸린 10개월 아기 찰리에게 영국 고등법원이 연명치료 중단 판결을 내린 가운데 미국이 찰리의 무상치료를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8월 태어난 찰리는 전 세계에서 16명만 앓고 있는 미토콘드리아 결핍 증후군 진단을 받은 후 런던 병원에서 연명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찰리의 부모는 미국으로 건너가 치료를 받기 위해 크라우드 펀딩으로 약 19억 원을 모금했지만 병원은 회복 불가능하다며 연명치료 중단을 제안했고 부모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굿티비 뉴스 한현입니다.